신기하지 않아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게 기가 막힌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불사하선 불사악하라. 착한 마음도 내지고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말고 마음을 내지 않는 가운데 고요함이 있어. 깃발이 펄럭거렸어요. 그러니까 그 펄럭거리는 깃발을 가지고 두 스님이 논쟁을 벌여요. 아, 제법 종벌레로 상자 정멸상이라. 불자 행동이냐면 내세 득작불이라. 여기 이제까지 했는데 모든 법은 할 그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니 불자가 이 도를 행하면 내세의 득작불하리라. 즉 부처를 이루리라.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정멸상이래. 정멸상. 정멸상이라는 자체는 고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겪어보면 고요해, 안 고요해요? 에? 고요해, 안 고요해? 시끌벅적하잖아요. 근데 그 시끌벅적한 부분이 진짜 시끌벅적한 거냐? 그건 어떤 거냐면, 옛날 육조 해능대사가 법통을 홍인대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남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 얘기 알죠? 몰라요? 대답을 분명히 해야 이걸 설명을 하고 갈 수도 있고 다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 6조 해능대사가 5조 홍인대사로부터 법통을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5조 홍인대, 6조 해능이 그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울을 닦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청정했다. 닦을 마음이 이미 다 닦아서 다 보이는데 뭘 더 닦을 게 있냐라고 하는 걸로 글을 적으니까 5조 홍인대사가 방아트를 세 번을 쳐서 삼경이 되거든 나를 찾아오라라 라고 하는 부분을 암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선문답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심전심. 그래서 깨달은 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방아트를 세 번을 두들기니까 5조 홍인대사도 아 삼경이 되거든 날 찾아오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걸로 지시를 했고, 6조도 아 삼경에 볼 일이 있으니 오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삼경이 돼서 갔단 말이에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그래서 6조 그 5조가 홍인에게 법통을 주잖아요. 가사와 발을 전해주면서 빨리 이 길을 떠나라. 여기에 있다 보면 신수의 무리에 의해서 네 법통을 그냥 가지고 있기가 뭐할 거다. 그들은 뺏길 거다. 그래서 6조가 강을 건너줍니다. 나룻배에. 참 이게 스승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스승과 제자는 엄격한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나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칠 때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 아주 그 섬세하고 그 감동스러운 그런 자비가 바탕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대중 경생 같으신 그 큰 어른도 제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시고, 제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게을리하거나 그러면 안타까워하셨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너들이 그럴 때가 아닌데. 어떨 때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수장 짚고 이런 부분도 말씀을 다 하셨어요. 호흡법까지 말씀을 다 하시면서 이런 위기가 오거든 이렇게 대처하라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제자들 그만큼 이렇게 아끼시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제 그래 하시듯이 5조, 6조도, 그 5조 홍인대사도 6조를 그만큼 이제 훌륭한 법기로, 당신이 법통을 이제 계승해 주니까 얼마나 귀한 거였겠어요. 그래서 은밀히 법을 전하고 강을 건너는데 스승이 노를 지어요. 그리고 제자를 건네주는 거예요. 빨리 도망을 가라. 그러니까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공양 시간이 됐고 대중이 모이는 자리에 스승이 가사와 장삼이 없어요. 그냥 나타났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불법의 상징, 법통의 상징인 가사와 바루가 없어. 그래서 대중을 다 찾아보니까 다 있는데 딱 한 놈만 없어. 누구냐. 그냥 나무나 하고 장작이나 패고 하질 무지렁이라고 천대받던 육조, 뺏기, 육조가 없어. 아, 법통을 도둑 맞았다. 찾아라.
그래가지고 그 신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거든요. 최고의 우등생이었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앞에 리더가 되면 주변에 따르는 그 친구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럼 많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그 오조의 법통을 이을 사람은 신수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신수대사에게 많은 어떤 그런 칭찬도 일관해 왔기 때문에 그 법통은 당연히 그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법통을, 소위 가사와 발을 찾기 위해서 말을 달려서 뒤를 쫓거든요. 그런데 그냥 걸어서 도망가는 육조가 힘에 붙여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닥하다 힘에 붙여가지고 이제는 잡혀서 그 소위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고갯말 위에 바위돌 위에 가사와 발을 올려놔요. 그리고 몸을 감춰요. 그리고 본인이 축원을 합니다. 제불보살이시여, 내게 정법이 전해지지 않았거든 그건 그들에게 돌려지고, 내게 정법이 응했거든 그 법통, 그 가사와 발언은 그들에게 돌려질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법이 있으면 나를 보호하고 나한테 법이 없으면 그냥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런 마음으로 딱 몸을 감추거든요. 근데 그 신수의 무리들이 가가지고 그 바지돌에 올라 앉아 있는 그 바루와 가사를 띄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잡아떼어도 안 되니까 그때서 이제 법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법통을 계승하신 그 스승이시여 우리들을 위해서 법을 살려달라. 그래서 그 환경 속에 나와서 첫 설법을 하는 게 뭐냐면 불사선, 불사악하라.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선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착하고 악한 거, 좋은 거, 나쁜 거, 큰 거, 적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판별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어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스님, 착한 거는 공고잖아요. 착한 거의 이면에 악한 게 있고, 악한 거의 이면에 착한 게 있고, 분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잖아요. 정치를 하거나 뭐 사회적 어떤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 보면 모든 부분이 다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운 이유가 진정 진리를 위해서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해 타산을 통해서 시끄러운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절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진정 부처님을 위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게 정말 진리를 위한 일인가만을 생각하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분위기가 뭐가 필요하겠죠. 근데 조금 깊어지면 그건 어디로 가버려요? 전도 몽상에 빠져요. 스님이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하고 친하니까 들어주고, 저 신도가 하는 게 옳지 않은데도 옛날에 그 사람이 귀한 일 있을 때 나한테 떡 하나 뒤로 하나 더 준 게 있으니까 눈 감고 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가 막힌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불사선, 불사악하라. 착한 마음도 내지고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말고 마음을 내지 않는 가운데 고요함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마음을 내지 않는 거예요. 정멸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아무리 환경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고요해. 그런데 고요한 마음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 분별심을 가지고 보니까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하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이 출렁거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부분은 인연 때문에 그래. 제법종연생이오 제법종연멸이야. 인연에 따라서 그냥 춤추고 불이 끓고 하는 부분이지 본래는 고요하다는 것 자체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육조 그 회능에게 그 법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육조는 다시 그냥 남쪽으로 남쪽으로 행각을 더해서 간 데가 어디냐면은 저 깡조우라고 하는 곳에 그 절이 하나 있는데, 아, 그 절이 육조 회능대사가 머물렀던 절이에요.
그 육조 회능 대사가 그곳에서 은둔을 해서 그냥 뒷방 스님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식 계율을 받지 않 정식 계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냥 뒷방 스님으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이 광효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 광효사의 그 방장 스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인연이 좀 깊은 인연이 있어요. 그 이제 그분 그 이렇게 방장 취임할 때 전은덕 스님을 모시고 그곳에 내가 갔던 그 인연도 있고 아 중국 불교 협회와 한국 불교 협회 또 일본 불교 협회가 이렇게 삼국 불교 협회를 할 때 그분이 중국 불교 협회 사무총장을 하셨고 나도 이제 내가 종단 협의회 사무총장을 했던 인연이 있어가지고 아주 옛날부터도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하고 인연이 있어서 더 이제 관심 있는 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곳에 가면 어떤 일화가 있느냐면은 깃발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광효사 법당 마당에 깃발을 걸어놨어요. 행사를 할 때 깃발을 걸잖아요. 그래서 그 깃발을 거는데 깃발이 펄럭거렸어요. 그러니까 그 펄럭거리는 깃발을 가지고 두 스님이 논쟁을 벌여요. 깃발이 펄럭거린다. 바람이 부니까 펄럭거린다. 한쪽에서는 깃발이 있으니까 펄럭거린다. 그게 별거 아닌 논쟁인 것 같지 않아요? 깃발도 있고 바람이 있어야 펄럭거리는 거 맞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게 먼저냐라고 하는 거 서로 다투는 거예요. 깃발이 있으니까 펄럭거린다. 바람이 부니까 펄럭거린다.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육조가 나가서 한마디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도 아니고 깃발이 있어서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 펄럭거린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 우리가 이 불교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잖아요.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세상은 고요해. 그러니까 마음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정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멸. 상자 정멸성이다. 끄들리지 않으면 고요해. 상자 정멸성이다. 끄들리지 않으면 고요해.